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염이나 성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파돼 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질염은 산부인과 오시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분비물이 늘어나는 것. 분비물이 뭐 평소랑 다른 분비물이 나온다. 혹은 뭐 색깔이 다르다. 노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 양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분비물의 변화고요. 그리고 분비물에는 냄새가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특징적인 냄새들, 약간 지릿한 냄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선 비린내, 뭐 오징어 냄새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냄새고요. 또한 가지는 가려운 거. 증상이 심해지면 가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했을 때는 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평소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분비물 이런 거랑 구별을 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뭐 배란기 분비물이다. 양이 뭐좀 축축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렵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고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줄어들어요. 생리전 분비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뻑뻑한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다가 생리 끝나고 났을 때는 또 깨끗해요.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호르몬 분비물이랑 질염의 분비물을 좀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이상한 분비물이 나온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 내가 불편하다. 이랬을 때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이게 어떤 분비물일 가능성이 높겠다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드리는 거예요. 약 드시고 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를 할때 제가 꼭 성병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요.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을 때. 혹은 젊은 분인데 파트너가 여러 명이 있거나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었을 때, 이제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원인이 될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생활이 활발할수록 이런 것들이 옮아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럴 때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한 3개월 내에, 뭐 6개월 내에 검사하신 이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파트너가 바뀐 게 없고 계속 같은 사람이랑만 관계를 했다 이랬을 때는 굳이 성병을 의심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봤을 때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다. 그리고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다. 이랬을 때는 저는 그래도 권유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 전이랑 양상이 달라지는 분비물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에 나왔던 균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한 염증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편이고요. 의사들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 다알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심이 될 때는 있겠지만 그 의심만으로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드리진 않거든요. 균 검사를 해서 그거를 정확한 균의 종류를 확인을 하고 약 처방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엔 굉장히 신중해야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좀 그렇게 보인다 해서 성병이 의심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이게 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치료를 해야 되고 파트너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의심만으로 진단해서 치료하지는 않는 병이라는 거. 생각보다 약 드시면 치료는 굉장히 잘 돼요. 약을 먹고 한달 정도 뒤에 검사 해보면 90% 이상은 다 그냥 없어져 있어요. 약의 반응을 잘 하는 거고 치료가 어렵지도 않고 이런 편인데 보통은 선입관이 있잖아요. 성병이라면 굉장히 나쁜 거고 치료가 잘안될것 같고 심한 증상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치료가 잘 되고 성병은 전혀 아닌 캔디다 질염 같은 게 증상은 제일 심해요. 제일 가렵고 따갑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 비해서 성병은 생긴 지 오래돼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증상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전염 루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즘 코로나 풀렸으니까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 가시고 수영장도 가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욕탕 갔다 와서 생겼다. 수영장 갔다 와서 거기서 있는 수건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생겼다. 이러면서 병원 오시는데요. 사실 이런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균들은요. 성생활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성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염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냥 카테고리를 지어서 이제 성병이다, 성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균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막 강하거나 뭐 생존 능력이 좋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묻어 있다가 옮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균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있어야 남자친구한테 옮았다고 했을 때는 남자친구의 정액으로부터 거기에 살고
살고 있던 균들이 여성의 질내 분비물 있죠. 그 분비물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야 돼요. 축축하고 이제 물 많은 환경, 그리고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적당해야 살 수 있는 애들이지, 뭐 어떤 환경에서도 막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 있다가 여기 갔다 붙고 저기 갔다 붙고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수건에서 사람으로 옮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수건으로 몸을 닦는다고 했을 때 질 안을 닦고 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로 옮아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그런데 앉았다고 옮았다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균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애인데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가능성 거의 없고요. 트리코모나스는 특징적으로 얘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로 헤엄쳐서 물 안에는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의한 거는 1% 목욕탕 가서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얘도 굉장히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성생활이 없으셨던 분들, 뭐 성관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입구가 뭐 열려야지 뭐가 들어가는데 열리지가 않았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누가 손으로 만졌다, 뭐 애기 뭐 묻었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옮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건 같이 쓰면 안 되는 거는요, 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이도 잘 없잖아요. 머릿니, 옴 이런 것들은 수건 같이 쓰시면 옮을 수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벌레잖아요. 다리 다 있고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벌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병균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뭐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조각 같은 애들인데 염증을 일으킬 수는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염이 쉽지는 않다. 성생활을 통해서만 전염이 된다 아셔야 되고요. 특히 헤르페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헤르페스에 걸리면 나는 성생활을 평생 못하는 건가, 결혼도 못하고 임신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수포가 생겼을 때, 특히 수포가 터졌을 때는 전염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관계를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를 하셔도 대부분 이 바이러스가 옮아가서 수포로 형성하는 정도까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생식기에도 헤르페스가 생길 수 있지만 입술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입술에도 생기고 입 주위에 많이 생기고요. 코 있는 데 이런 데도 생기거든요. 귀에 생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흔하진 않지만 이 얼굴 주변에 생기는데요. 내 여자친구가 얼굴에 피곤하면 이게 뭐가 난다 이랬을 때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아프겠다, 피곤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얘랑은 평소 때 키스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사실 수포가 생겼을 때는 키스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옴거든요. 입술에 헤르페스도 옮아요. 애기들이 헤르페스가 생겼다 이러면 그거는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직접 접촉이 있는 사람한테서 옮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하잖아요. 그죠? 입술 헤르페스도 똑같은 헤르페스지만 우리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식기 헤르페스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동안에는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나중에 출산할 때 병변이 없으면 출산할 수 있고 병변이 있어도 약을 드시면 출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기가 뭐 옮아서 이런 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아기가 이런 헤르페스 증상을 엄마랑 똑같이 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외음부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는 얘가 뭐 애기한테 좀 다른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애기 생식기에 헤르페스가 생기는 똑같은 양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제왕절개 하시면 애기한테 헤르페스 전염 위험은 전혀 없어요. 이건 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생식기에 헤르페스를 치료해서 없어졌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연분만 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애기한테 뭐 안 좋은 거를 뭐 물려주게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목욕탕에서 성병은 옮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생활 할 때 항상 콘돔 쓰고 조심하시고요. 내가 의심되는 게 있다, 이 사람은 왠지 좀 쎄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원나잇을 했어도 이게 좀 찝찝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찝찝할 때는 병원 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성병도 오래 그냥 뒀을 때, 그냥 치료 안 하고 방치했을 때가 문제가 되지 초기에 잘 치료하고 완전하게 치료를 하셨다 이랬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병원 오세요. 아프지 않게 잘 봐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